아, 1981년 11월 6일생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1981년 11월 6일생 아직 미혼이고요. 아니 근데 나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이번에 남창희 씨하고 지금 저기 조셉하고 같이 보낸다고. 네가 얘기했어. 연례 행사예요. 연례 행사가? 그 뭘 합니까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지가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안 해요. 그냥 만나서 저녁 먹고 뭐 술 한잔 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다 그냥 뭐 새벽 한두 시쯤에 집에 가서 각자 가서 자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셉과 남창이랑 같이 다니는 게 센터에서 혼자 돋보이려고. 그 혹자가 형이잖아요. 왜 혹자라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 혹자가 형이면서. 아니 근데 이게 저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질문 있으니까 이걸 한번 드려봅니다. 네. 조셉이 이동욱 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다. 네? 그런 질문이 있다. 있어. 예? 아니 먼저 가? 야 네가 여기 앉아. 아니 그 비싼 레드 와인 한 잔으로. 아, 역시 아는 거네. 네. 비싼 술 좋아하잖아. 비싼 레드 와인 한 잔 이렇게. 비싼 술. 아 근데 너무 지금 남창희 조세호 얘기를 많이 하네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영화 얘기 한 1분 하고. 아 어쩔 수 없어요. 영화 얘기 많이 한다고 그게 뭐 또 다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돼요. 야 근데 이광수 씨가 그 나오는데 이광수 씨가 난 그 웬만하면 이동욱 씨가 이렇게 또 홍보 나온 김에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 좀 예, 그러길 바랬는데. 그러니까 또. 아 광수 씨도 요즘에 드라마 촬영 시작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아. 근데 정말. 아니 내 얘기 좀 해. 아 할게요. 아 내 얘기 좀 해. 제가 조세호 남창 이광수 얘기 좀 그만해. 기자만 있어 다. 아 정말. 다 나랑 근데... 친한 친구들이라 그런 거 아니야. 동욱 씨가 벌써 이제 데뷔 23년 차입니다. 네 아. 그렇게 됐어요.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네. 그 중에 도깨비란 작품을 이제 뭐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많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예.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도깨비에서 우는 장면만 이게 좀 20번이 넘었다 그래요. 동욱 씨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열몇 번 하여튼 예. 가장 힘들었던 울음 씬은 뭐예요? 과거의 제 그 사랑이었던 그 그림이 그려진 족자를 보면서 그냥 그림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 이게 뭐가 없잖아요. 전에 아무것도 없이 예, 그냥 이렇게 그림을 딱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좀 힘들었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 그러니까 미리 막 이렇게 끌어올려 놓죠. 예, 감정을 막. 아, 눈물이 그냥 바로 버무 떨어질 수 있게. 네,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근데 또 촬영을 하다 보면 그 캐릭터 그 내용의 동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도깨비 끝나고 동욱 씨 팬미팅에 공유 씨가 이제 게스트로 나가는데 네, 네. 네. 이동욱 쇼의 호스트 이동욱입니다. 동욱 씨가 이제 공유 씨를 보고 마치 커피 간 것 같다라고 외모 칭찬하자 공유 씨가 이동욱은 쓸데없이 너무 잘생겼다. 나는 그냥 생긴 거고. 이게 두 분 뭐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좀 한참. 예. 이렇게 다시 들어도 듣기 안 좋네. 둘이 뭐 하는 건지. 아 근데 이런 칭찬은 사실 또 사실 자연스럽게 그냥 상대방을 네, 뭐, 보고 떠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대사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팬미팅이야. 한번 해보시죠. 해볼게요. 해보시죠. 조셉하고 제가. 예. 근데 재석이 오늘 보니까 약간 커피 간 것 같네요. 아 근데 진짜 조셉은 쓸데없이 잘생긴 것 같아요. 아 근데 내가 지금 옆에서 보면서 오늘 빛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지 야 여기 좀 빛이 쫙 치면서 턱선이 쫙. 아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저쪽은 뭔가 빛이 들이쳤는데
근데 동욱 씨는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예예. 예.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이 좀 이렇게. 그 제가 진행하던 토크쇼에서 유전자 검사했을 때도. 어 맞아 맞아 맞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 0.1%밖에 안 나오는 저쪽 시베리아계열 유전자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 우리나라에서 1%도 나오지 않는 약간 좀 드문 유전자고요. 우와. 이게 누구한테 많이 발견되느냐? 네. 시베리아인에서 많이 발견되는. 시베리아인에서 많이 발견되는. 예, 네,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런 판타지물에 좀 어울려. 예, 예. 도깨비도 하고 끝나고 이제 이번에 구미호도 했었는데 네. 그 구미호 감독님께서 사실 그 판타지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야 이동욱이 구미호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설득되지 않겠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참 그럴 때 있어서는 좋구나라는 생각을. 타인은 지옥이다 해서 네. 이 사이코패스 네. 어 이게 처음 악역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거의 본격적으로 악역한 건 처음이었죠. 이제 정신을 좀 들어요. 근데 이런 악역을 할 때 특별히 뭐 좀 본인이 준비하는 게 좀 있어요?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아 오히려 이거는 예 예 이거는 연기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를 항상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감독님하고 제작진들한테 부탁드렸던 게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어떠한 당위성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악역에게 어떤 뭐 서사가 주어진다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이 자랐어요라는 뭐 전사가 있다든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 악인은 악인이다. 악인이었고 악인으로 최종을 맞았으면 좋겠다 해서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 그걸 잘 버텨내고 아 매몰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호 씨랑 뭐 몇몇 친구들이랑 뭐 세영이 세찬이 밥 먹고 병자에 뭐 이렇게 근데 왜 네. 거기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거기에... 형이 바쁘셔서 제가 네. 대신 아, 예, 챙기는 겁니다. 네 이제 애들하고 밥을 먹는데 세찬이나 세영인가 그랬나 근데 이렇게 형 불러서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눈이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했는데 거울을 어느 날 이제 씻고 나서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뭔가 거울 속에 비친 제가 낯선 느낌. 아 그래서 되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느꼈고 그다음에 촬영하면서는 사람을 잡아다가 치과 의사였는데 그냥 생리를 막 이렇게 뽑는 고문하는 그런 네, 맞아요, 맞아요. 씬들이 있거든요. 사실 아픔의 강도는 화면에 표현되지 않잖아요. 이 리액션을 하는 배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제가 연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아프게 이를 뽑을까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때. 순간 섬찟했어요 저도. 하는 척만 하는 건데도 계속 그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때는 참 그런 거 조심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생겨서 연예인 하라는 소리를 그렇게 들었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들었구나. 네. 네, 없는 얘기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때 교감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죠. 저희 어머니한테도. 뭐라고요? 동욱이 연예인 시키라고, 배우 시키라고. 네. 고등학교 때는 동욱 씨 보려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찾아오게 된다고. 아, 진짜? 네. 이것도 진짜구나. 없는 거 보니까 진짜야. 좀 느낌은 다르지만 지석진 선배님이 또 학교 선배님이시고 예예 예, 맞아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같은 학교 나왔어요 신일고등학교 나왔어요? 예 근데 예. 그 얘기를 석진이 형 만날 때마다 하는데 근데 알죠? 아니 석진이 아 그래? 야 그리고 한 2년 뒤에 형 저 아 그래? 근데 그게 이제 나도 재밌어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해 그러면 아 그래? 석진이 형 지금도 이거 방송 보면 아 그래? 아니 근데 그때 이제 남고였는데 그 유일하게 축제 기간이 되면 학교를 2박 3일 개방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학교 여학생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잡지 모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쟤야 막 이러면서 이게 보러 왔었죠. 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가 내 꿈이었는데. 아. 나가셨잖아요. 비가. 그 장국영 씨. 그런 거 말고. 지금 씨. 그런 거 말고. 아니고요. 다른 여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나보러 오고 막.
아니 그 수많은 작품을 해왔지만 좀 연기할 때마다 항상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고요. 네, 그죠. 예. 올해 23년 차인데 연기하면서 사실 한 번도 쉬었던 적은 없어요. 아, 그럼. 늘 다 어렵죠. 그 전작들을 거치면서 그 도깨비 이후 그 타이는 쪽이다 그 사이의 작품들이 제가 뭔가 이렇게 계속 손발이 묶여 있는 느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잡혀 있는 느낌. 그 전까지는 좀 많이 고민해가고 준비도 해가고 했었는데 그만큼이 안 되면 또 오는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되게 크게 느꼈어요. 아, 나는 되게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성공보다는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하고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늘 이렇게 늘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어야 되나? 한 몇 달, 한 두세 달 정도 집에 가만히 처박혀서 지내다가 근데 늘 제가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느꼈던 거는 그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예, 점점 더 깊은 동굴 안으로, 깊은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그거를 제 힘으로 이렇게 잡고 나와야죠. 예, 그냥 나는 가서 맨몸으로 한번 부딪혀볼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타인의 주기다를 하게 됐어요. 감독님이 뭘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와서 하시면 되죠. 그 리딩 했던 것처럼만 하시면 돼요 라고 하셔가지고 고시원 세트 자체가 이미 으스스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트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부딪히는 대로 또 나오는 대로 조금 날것의 느낌으로 했죠. 네, 예전보다는 좀 편해졌어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또 슬럼프나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있죠. 사실은. 예, 예. 그럴 때 어떤 주변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그 해결책과 방법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건 성실함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살면서 기회가 한 번씩은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성실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나 없나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동시에는 제가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보고 뭐 네, 평소에도 그렇죠. 뭐 이제 가끔 이제 뭐 통화도 하고 네. 동욱 씨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되게 참 성실해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해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는지. 네. 와서 모든 것을 쏟아줄 때 진짜 그만큼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동욱 씨가 늘상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동욱 씨가 이제 팬분들에게 참 스윗한 게 이제 팬사인회에서 한 팬분이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라는 멘트를 이렇게 네. 써달라고 네. 그 이제 멘트를 그렇게 써주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스윗합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쁜 꽃이야. 네. 아. 이게 참 저는 팬들의 존재가 없으면 진짜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연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올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팬미팅은 그래서 한 5, 6개월 준비해요. 야 본인이 직접 세팅을 하고 회의를 몇 달 전부터 해요. 네. 이 팬미팅 회의를. 팬미팅도 사실은 그래서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기획, 연출, 뭐 진행 다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아무 목적 없이 저를 좋아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아, 감사한 일이죠.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두 분 사이에 앉아 있고 이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대중들의 선택과 그들의 사랑이 바탕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그쵸. 내가 특별해서 그러냐 이러는 거는 너무 저는 싫은 거죠.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가진 직업은 누군가 선택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직업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는 선택을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직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선택받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나의 성공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예. 보는 사람들이 저를 선택해 준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죠.